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꿀미남 정풍소장입니다. 이 무호흡 환자들이 숨이 내 몸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이 원인을 보니까 이 목구멍, 이 부분이 짜부라들어서 또는 뭔가에 의해서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하다가 고안된 게 바로 그럼 공기로 뚫자라고 하는 게이 양압기 원리죠. 바람 인형 있죠. 우리 그 개업식에 가면은 막 춤추는 바람 인형. 이게 양압기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여기서 계속 불어넣죠. 그러면 인형들이 계속 찌그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공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이 양압기는 보면 이분이 무호흡증이 심해서 자기 전에 양압기를 착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지금 이 호스를 타고 쭉 가면 그 공기를 불어넣는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가 불어넣어져서 이 코로 들어가는 거죠. 이 원리는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무호흡증 환자들은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 기구를 이용해서 수면 무호흡증에 대처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수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018년 7월 드디어 양압기가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양압기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무호흡증도 중등도 이상의 심한 무호흡증 환자로 판정이 나와야 확진이 되어야만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청기와 달리 양압기는 임대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월 임대료가 약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한 2만 원 이쪽 저쪽, 과거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양압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양압기를 처방받고 싶다면, 그리고 보험을 적용받고 싶다면 수면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양압기는 고정형과 자동형이라고 있습니다. 고정형은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기도가 협착되는 정도에 따라서 가령 10의 압력으로 뚫어줘야 내가 숨을 쉬는데 수월하다. 아, 바람은 세기? 예, 그래서 공기의 압력을 그렇게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자동 양압기는 내가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압력을 양압기 기계 자체가 감지를 해서 압력을 높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하죠. 과거의 자동형 양압기는 박자가 좀 늦었어요. 내가 숨이 막혔는데 양압기가 감지를 하고 압력을 높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갑자기 확 압력을 올릴 수 없으니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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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가다 보니까 숨이 막히는 시간이 계속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자동 양압기는 이게 반응이 상당히 빨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자동 양압기를 쓰는 게 추세입니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잘한다.